확실히 생활체육 대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라운드도 짧고 시간도 적다 보니까 KO승보다는 이런 판정승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스타일의 경기 같으면 수싸움을 많이 하겠지만 예. 이 라운드가 적고 경기 시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싸움보다는 밀어붙이는 인파이터 스타일의 경기들이 훨씬 승률이 높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는 일반부 85kg 이상급 경기입니다. 송현탁 선수와 박용수 선수의 매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송현탁 선수는 팀엑스 복싱 소속이고요. 그리고 청코노의 박용수 선수는 UFC 국제체육관 일산점 소속입니다. 플러스 85kg 경기다 보니까 네. 이 뭐 100kg 되는 선수들도 나올 수 있고요. 확실히 체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묵직합니다, 주먹이. 네. 노가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박용수 선수. 오히려 가드는 팀 엑스복싱의 송은탁 선수가 가드가 잘 나오는데요. 네. 이 가드나 뭐 이렇게 페이크 동작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우, 레프트. 그렇죠. 훅. 박용수 선수 정확히 들어갑니다. 네. 잼 날리고 라이트 훅. 피했습니다. 레프트. 송현탁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 헤비급 선수들은 또 빨리 지쳐요. 예. 빨리 지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라운드가 초반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레프트. 다시 클린치 이후에 1라운드 공이 울렸습니다. 자, 확실히 앞선 경기보단 더욱 묵직한 펀치가 느껴졌던 이번 85kg 이상급 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오른손이 정확하게 네. 공격이 되는 송현탁 선수 잘 피해서 박용수 선수가 또 레프트 훅으로 받아치긴 했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 1분 30초 진행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잽. 복싱의 기본이 이 앞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앞손을 공격을 많이 해줘야지 상대방이 들어올 거리를 안 만들어주고 히트를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박용수 선수가 거리를 벌리면서 잽을 날리고요. 다시 한번 원투. 박용수 선수가 하고 있는 이 노가드가 좋진 않지만 네. 앞손을 제때제때 빠르게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송현탁 선수가 접근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드를 내렸습니다만 접근하다가 이게 잽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는 없죠. 네, 박용수 선수가 조금 니치가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 주먹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가드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좀 받아치고 있어요. 네, 본인의 리치 이점을 그렇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송현탁 선수가 지금 공격을 잘 해줬습니다. 예. 아마추어 복싱이나 생활체육 복싱 모든 복싱에서의 클린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두 선수 그렇지. 자, 마지막 박용수 선수의 라이트와 함께 공이 울렸습니다. 이제 판정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긴 리치를 활용해서 좀 거리를 벌렸었던 박용수 선수였어요. 히트가 막 정확하게 되는 동작입니다. 네. 자, 이제 판정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UFC 국제체육관 일산점 소속 박용수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보기에는 이 1분 30초가 쉬워 보여도 네. 이 링에 올라오면은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생활체육 복싱인들이 알거든요. 그럼요. 시합을 뛰어본 선수들은 알아요. 네.